김원철, 이수근, 안은영님, 김희철, 민경우, 안은영님, 이상민 모두 칭찬해. 칭찬해. 김종인까지. 김종인까지. 아들 둘 딸 하나. 아, 쇼종이는 여자거든. 딸이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 자,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여기 옹박보다 유명해 리사가? 옹박. 옹박? 리사가 지금. 친구들이 저 연예인이야 우리 맨날 TV에서 보잖아. 사이즈를 갖고 오지 그랬어. 들어줄게. 우리 반에도 진이 버금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서진이. 이제는 그러면 아이 컨택트 한번 하고 한번 들어. 아니지. 너희들 아빠가 좋아할 만한 도시여고 한번 나와. 딱 내 스타일. 우와. 오빠가 키도 크고. 오빠가. 야, 여기 2m도 있는데. 야, 키는 공유. 야, 키는 공유. 너보다 커. 공유. 공유가 아니다. 공유가 아니야. 저는 몸이 성격이 다 필요 없어. 공유는 얼굴이 공장이라서. 추가적으로 약간 많이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회사에 불만이나 뭐 이런 거 요구사항 있으면 제니가 주로 다 얘기를 해?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냥 그런 얘기야. 야, 내 보살이야. 한번 나오라니까. 보살이야, 보살. 아, 이삐, 이삐. 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걔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걔한테 이 찝힌 적 있다고. 내용이. 가사가 너무 슬프다.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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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들은 하면 일단 눈을 까야 되거든요. 중요한 촬영 전에 꼭 이거를 해. 뭐라 할까? 빈 대기실에 가서 쌓여있던 욕을 그냥 혼자 먹게. 조심해. 떡망치로 때리지. 내가 호주에서 살 때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가수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 그 이유는 뭘까? 샘 해밍턴이 잘 되는 거 보고. 아, 우와. 어, 그렇다. 웃네? 그거 저희 엄마가 나한테 나는 냄새야. 저희 엄마가 지금 캡사이신. 지금 엄마라고? 네, 네. 저 우리 엄마 목소리 나는데. 어? 다시 한번 저희 엄마, 저희 엄마가 이거 형성용 노래. 엄마, 올가을 그 남자가 온다. 임창정이 부릅니다. 그때 또다시 엄마. 네가 없는데도 해는 뜨고 또 지고. 결혼식장에서 걔가 초라해 보였니? 아니, 400년 살면서 결혼을 못했다니까. 인기도 없어 보이더라고. 아, 진짜. 넌 언제 그렇게 자세히 봤니? 외모를 본 적이 있어. 살짝 열 때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기 대상에 카펫 대신 네가 엎드려 있는 거야. 빨간색. 어, 아, 많이 치울 텐데. 레드 카펫. 어, 그쵸. 나는 아직도 그 1박 2일 한 줄 알았어. 문세윤이랑 착각했구나. 저도 좀 맞추고. 미안한데 여기 지금 우리 다 없고 스텝하고 우리만 있어도 한 문제도 못 맞췄어 지금. 그러니까. 몰라서 평생 자기 노래만 들었대. 난 주로 내 노래 들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지어주신 이름도 너무 좋아. 뭔데? JYP. 아 JYP. 아, JYP. JYP가 아니야. JYP. 야, 근데 JYP. 너튜브 감성은 아니야. 비박으로 가 비박. 그러면 이게 삼각관계의 그 기운이 있어. 놀랄 것 같은데 뜻밖으로. 응? 난 영철이. 왜 그래? 왜 이년 웃기려고 한 거야? 외국 파트로 보내려고 한다. 제가 전 자동 시스템입니다. 제가 안 바꿔주고 안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얘기하면 판이 돌아가게끔. 어, 안에 사람이 들어있군요. 엄청난 제작비예요. 사람 어지끌부터 놓았어요. 벌써 까먹었다. 빨리. 박진우 씨, 오신 김에 이번 주 노트 번호 6개만. 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얘가 갑자기. 이런 거 할 때 비를 위해서 진짜 자존심 다 구기고 매번 명절 때마다 호동형한테 안부 전화를 했어. 사과 보내고 잘못하려고. 야, 대학이가 사과 보내고. 팔찌, 아, 네. 팔찌 좋아 보이네. 팔찌 얼마야 그거요? 그래? 그거 말고 금.
먹혔었지. 어. 윙크하지 말라고. 아, 그땐 먹혔어요. 아, 그땐. 아니면 숨 크게 쉬지 말라고. 그건 진영이 형이 가르쳐준 거야. 잘했다는 말도 안 하는 거야. 본인 얘기가 틀렸으니까. 어. 자존심. 멀쭘 해가지고. 자존심. 멀쭘한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냥 뭐. 신비. 어, 처음 뵙겠습니다. 어, 예. 야, SM에 동의는 묻고 비는 떨어졌던 거야? 야. 야, 나 진짜. 아니, 이수만 선생님. 이렇게 그냥 공수로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오늘은 상미가 그 자리에 오늘 한 주만 좀 되진 않는 거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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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키스로 따지면 되는 거야. 따져야지. 뚱뚱 안에 토크를 맨 사이에 껴가지고. 왜? 어. TV에서. 어. 호동이를 봤어. 아, 지리에서? 그래서 반했어. 호동이한테? 진짜? 너 얼굴은 안 보는구나. 야, 더 놀란 거는 머리만 40kg다. 너무 새로운 거 솔직해. 몸 제지 안 돼. 호동이 많이 빠졌어. 어머, 왔어. 윤주 어머, 왔어. 어머. 근데 미안한데 니네 오늘 뭐 하러 온 거야? 근데 호동이 보러 온 거야? 왜냐면 또 홍보와 상관없이가 170. 오. 아빠 엄마 쪽이 다 크셔? 오. 유전이구나 확실히. 안다고 그만하라고. 야,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아우 짬이 느끼는 거 믿어. 나중에 넌 내 여자인 줄 알았어. 어, 참외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지만 한번 웃기면 되는 거야. 개그맨은 웃기면 되는 거야. 믿는 것도 없어. 동참기의 달인이야?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아무런 소리를 안 냈어. 그걸 여기서 보여준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정도의 고통도? 고통 참기의 달인 우리 아야 문소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야! 아, 그래, 먼저 아야! 아야. 이거야, 이거. 봐봐, 이거야. 이게. 이래고, 이거고, 야. 이거야. 아~ 이거야, 치마 입고, 맞다니까? 이게 욕심? 개그맨들은 200장을 찍어도 딱 하나 나와. 어, 근데 그 우리 집에 있는 사진 천장 중에 909장이 다 이거야. 엄마, 좋아하는 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아? 단 하루라도 아빠 좋아해본 적 있어? 굉장히! 집구석 짜증나서 도저히 못 있게. 유치원 가서 숙성 냉면으로 탄장 먹고 와야 좋아하는 일 한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상황을 우리 아들 태준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 아빠 분명히 상을 받긴 한 것 같은데. 앉아. 아, 우상이니까. 안 어울려. 하나, 두, 둘이, 퍼, 키, 키. 연락해서 우리한테 연락했어. 나는 민규랑 연락했어. 연락했지. 연락 왔더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왜? 형이 세븐틴이랑 왜 연락을 해? 멤버 아니야? 멤버니까. 그리고 너 잠깐 뒤에 Degree D to the No to the Master Plan. 제목이니까 제목이니까 귀신 씨였다고 생각합니다. 흡수의 장래희망은 땅부자. 아 그렇지. 땅이 최고지. 바로 이어서 정아리는 건물이 최고야. 흡수 현실아. 정아리는 건물. 현실적이야. 어? 근데 이것도 아니야. 주아는 호텔 건설이라고. 저는 자유인. 누가 지금 가다 놨어? 아, 어쩐지 멤버들이 냄킨 것만 먹는 게 아니야. 올드보이 생일이야. 너 가도 갇혀있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번호는 연수생이 먹다 남은 과일을 또 먹겠다. 정답! 김치 안에다가 포기포기마다 엄마가 편지를 하나씩 한 거야. 포기포기마다. 버논이 김치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 엄마가 원래 젓갈이 들어갈 자리에 편지지가 들어가있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너 근데? 어? 땡. 많이 들어. 상처를 받는 거야. 내 질문하냐 대답하라고. 너 잘하는 게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지금.
저. 근데 너 도대체. 그럼 너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긴 하체? 포인트? 왜 웃냐? 니는 이게 팔로 보이냐? 왜? 나는 하체 뭐 안 되냐? 나 얼마나 긴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야, 왜? 이게 들어가겠다. 뭐 이런 느낌. 알죠? 호동이 많이 배웠지, 내가. 너 오늘 처음 보는데 되게 밝은 아이구나. 처음이지. 진짜 처음. 근데 1도 안 들려! 아, 난 호동이가 너무 보고 싶었다. 많이 사랑해, 너! 너무 다른 대답을 해. 절로 가, 기어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호동이 마무리! 그럼 장훈이 뭐래? 여기 비가 지금 엄청 내리고 있어. 장훈이 뭐야? 옥상이야? 장훈. 옥상이야, 옥상. 그러면 장훈이 형 위에 옥상일까? 옥상 장수형 맞습니다. 방호동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발언 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발언 기회 안 준 거잖아요.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서 술 먹고 나면 같이 연기했던 사람들이 그리워서 분신 사과로 불러내. 부장이 왔으면 동그라미 쳐. 아 근데 이 접근 진짜 좋았어. 진짜로? 진짜 좋았어. 흡병을 계속 이룩다. 딱 잡고. 적이었어요. 그리고 눈밭에서 달리기가 있었어. 아, 그만해도 되는데. 아, 이거 재밌잖아. 눈밭에서 맨발로 달리기야. 이 게임을 왜 하겠어? 어? 발 시렵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재미지. 뛰고 오더니 발 시렵. 오늘 검색어 보동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 마지막. 이 얘기 계속할래? 입학 신청서 줄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표순 좋은데 땡. 늘 밝은 길을 걸으라고 테헤란노. 가끔 용기 내야지. 보라,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약간 탈출한 동물 같아. 경수 장난 아닌데. 경수. 우리 마을에 잘생긴 녀석이 있다더니 너구나. 그게 나. 진짜 뻥안 치고 지금 휴대폰이 없는데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어. 너희 아빠랑 많이 닮았다고? 진짜로. 근데 네가 닮을 수 있다고? 야 근데 외모 얘기는 나는 좋아서 묻은 건데? 야 뭐, 어, 진짜 좋아? 좋아하네. 있어 보이잖아. 네 몸에 네 키에 장훈이 얼굴이야. 어. 완벽하지 않아? 형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고. 네가 너무 완벽한 사진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시대에 나 혼자서. 아이고야. 시대별로 그게 다르지. 90년대는 이병이라고 하면 안 돼. 이 등자까지 붙여야 돼. 이등병! 이수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진짜? 이등병!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간증성명을 정확하게 돼. 이등병! 앞에 그 친구 엄문석이야. 아, 혜린 누나 아니에요? 저희 아니잖아. 엄문석 있잖아. 나 지금까지 앞이 혜린 누나, 뒤가 엄문석이죠. 정석이 아니에요. 그쵸? 오! 예. 더 정석이 아닌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가야 돼. 가슴이 해야 돼요. 오, 정석이 쫙 누르고. 예! 잠깐만! 이렇게 안 해도 돼. 정말 아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하나 웃기려고. 지 혼자 웃기려고. 대련 하나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서서 문 열어주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까봐 저 이번에 내려요! 크게 외쳤어. 저기 내려야 되는데! 여기 세워주세요! 내려야 돼요! 부속인 분들은 딱 보면 그 사람 얼굴 보고 바로 얘기하지. 기운을 보는 거지. 나가! 이러고 그러잖아. 왜?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그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방송 보면 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앉는 모습 보여. 괜히 질문도 없이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걸렸어야지요. 괜히 섰다가 앉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강수탈! 어?
나만 영웅인 줄 알아? 우리 반에도 각시탈 두 명이나 있어. 진짜? 나! 나! 왜? 각시 탈출! 각시 탈출! 첫사랑하고 본 첫 영화가 첫사랑과 영원히 첫사랑? 첫사랑? 각시탈이 옛날 얘기한다. 각시 탈출! 언제 뽑을 건데? 지금 이 순간. 그래 오늘 그거 원어로 불러야지. This is mama. 좋아. 뭐 먹었니 그러면? 나. 진짜. 그 담쟁이 덩쿨 알지? 그게 아이비잖아 영어로. 맞아. 그래? 강인한 생명력. 그런 걸 뜻하는데 어떻게 강인하게 뭐 여태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름을 잘 지은 거. 그냥 순수 우리 이름으로 하지 그랬어. 담쟁이 덩쿨로. 당신이 덩크에 부릅니다. 유혹의 소나타. 짱뚱어는. 누가 이거 신고해, 신고. 아니, 이게 이 짤을 우리 남편이 만든 거야. 신고해, 신고. 신고, 혼인 신고했잖아. 그래서 혼인 신고. 그런들도 지금 분위기가 다르다. 편하게 식사하라고 중국집을 통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계산만 하고 나와. 지훈이가 상처가 된 거야.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얼마나. 진짜, 너 일가 친척 다 모시고 한번 와. 아, 나 정말 더러워서. 야, 의외로 엄청 많아 일가 친척이. 어? 의외로 많대. 내가 양평에 한번 가든가 우리 해가지고. 아, 정말.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배에 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 띠리리리. 그래서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가기 시작했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어떤 분들은 다 크진 않아. 근데 이걸 해서 컸다는 거 아니야? 아이, 와, 좋은 쪽보다. 와, 이거 TV 편한테 주라! 빨리 야, 이거 진짜 정답! 와! 와! 진짜? 여보! 사냥꾼으로 살아요! 살리면서 두 사람 가는 길에 너무 사실은 서운함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나는 그러니까 안 볼 것 같아. 그냥 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른 척 모른 척. 우리 학교 쪽이라고. 그치? 아니야, 물에선 떠, 또. 네. 아니야, 근데 무거워서. 수심이 낮을 수도 있잖아. 어? 다 빠져 죽었는데 혼자 빠져. 수심 2m면 훈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잡지?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공작. 아, 여기 제가 봤을 때 아는 형이 있잖아. 무수 형이요. 뭐지, 의미? 내 사랑이 어떻게 될지 얘기해줘. 노스트라다무스. 내 인생을 예언해줘요. 무수형, 노스트라다무스형. 머리에 바를 수도 없어요. 다무스형. 혹시 있었어? 어? 수많은 기획사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건 이 수많은 그 길을 터준 건 유노 이현도 다시로 나는 네 편이야. 난 너희 아버지 도벽이 있다고 생각해. 100%야. 나는 난 네 편이야. 아버지 도벽 있으신 거야. 민근 아버지 아빠 6병 다 드셨대. 또 부모님한테는 존댓말 해. 그럼 지금도 맞아 아버지한테. 나도 아버지한테 잘해. 그럼 지금도 죽은 거 안 해. 내술 훔쳐 드셔. 야, 아버지가 보면은 3살 버르실 거야. 1박 2일 동안 하시겠다. 1박 2일 동안. 아버지 뭐? 여든까지 가신다. 지금 고쳐드려요, 딘이나. 이수만이. 이수만이. 노래하려고. 구박 노래. Become me! 이수만이. 검사를 지금 받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더욱더 서반장 없으니까 없어도 우리가 더 재밌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본인도 씨껍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 요즘에 15년 정도, 여우기는 정도. 아직도 샤워할 때 나체로 해? 샤워하면 사람이 겨울 시즌에 목도리 정도는 하고. 아니지, 그거는 오빠가 최소 양반을 신어야지. 아니야. 이 교시 진행도 이수만 선생님이 하신다 그랬어. 경쟁력이 만만치가 않은데. 룰라, 어? 날개는 천사.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했어 내가 날개 없다. 이제 괜찮은데.
하는데 살짝 그것이 나랑 겹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오, 잠깐만. 배용철아, 네가 눈 알아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인테리어는 할 줄 아니? 이게 엄청 좋아해, 웃기는 근데 거를. 근데 대중들은 내가 그렇게 웃겼던 애는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주준아. 내가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잘 안 하는 게 있어. 어떤 이미지일까? 그게 뭘까? 미안한데 우리는 다 아니에요. 야, 왜 다들 일어나 있는 거야? 다 외워준대. 신구 선생님은 장점이 어떤 거세요? 맛평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떤 분이 있었잖아. 지하 씨 문 열어준 사람 있어? 그랬더니 전화 없는 거 아닌데. 끝나고 바로 알고 올 3월에 가서 열어줬어. 그래서 그분께서 어, 열어줘서 고마워요. 열어줘서 고마워요. 아, 왜 이제서야 왔어요? 어떻게 나온 거야? 첫 번 정도 가니까 그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변신하지 그랬어. 아무래도 누워있으니까 마사지 맞... 아니 정말 까불게 계속 내비두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까불게. 서반장 지금 농구하면 덩크 딱 꽂아 놓으면 상대팀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시합에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그 라인 나가면 안 돼. 형 씨름은? 다 씨름은 서로 크게 다칠까 봐 안 싸울걸? 씨름은 나오면 사고 다 사고. 자. 근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이 있다면 뭘까? 나보다 잘 될 생각 절대 하지 마.